1년째 겨울에 24일째. 크리스마스 이브네. 오늘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달걀을 배달해야 되고, 오늘, 아, 이너의 펜던트 오늘 줬어야 되는데. 그럼 내일의 일기예보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겨울별의 만찬을 진행하기 완벽한 날씨군요. 펠리컨 마을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시간은 9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늦지 마세요. 내일 9시부터 2시. 웰위기 오라클의 도로니까 환영합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맨날 화나 있어. 보자, 보자. 오늘의 알렉스의 아침은 녹즙으로 하자. 녹즙 건강에 좋잖아. 알렉스 또 스테이크만 먹을 텐데 이런 식으로라도 야채 먹여야지. 그리고 편지가 왔네요. 식에게 내일이 겨울별의 만찬이네. 비밀 친구 로빈을 위한 선물은 준비했겠지. 만찬은 마을 광장에서 9시에 시작하네. 그때 보게나. 로빈이 뭐 좋아할까? 로빈이 좋아할 만한 거를 생각해놔야겠는데요. 자, 로빈 선물? 뭘 만들어야 되나? 야옹. 좋았어. 나무류. 단단한 나무 좋아하지 않을까? 단단한 목재 준비하면 되려나? 어이? 얘들아, 안녕. 오늘부터 달걀은 좀 모아야겠어. 응차. 콕콕콕. 근데 은달걀이 나왔어요. 누구야? 누가 나왔어? 잘했어. 왜 이렇게 또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어제 밥을 안 줬나? 여기다 공룡알을 줄수 없을까? 아, 줄수 없네. 안녕. 아, 식재료를 냉장고에 보관해두면은 자동으로 요리를 만들어줘요? 아, 내가 꺼내지 않아도 재료를. 아, 좋다. 녹조류 수프 하나 만들고요. 로빈이 스파게티를 좋아하니까 밀가루를 사다가 스파게티를 만들도록 합시다. 가자, 가자, 그럼. 출발, 출발. 흥차. 옳지. 알렉스, 너또 아침 걸렀지? 아이고, 못 살아, 정말. 이거 챙겨 먹고 가. 너또 고기만 먹고 야채 잘안 먹잖아. 여기 있어. 녹즙 먹고. 아! 이거 할머니 드리죠, 그럼. 할머니, 우리 알렉스 좀 이거 좀 챙겨주세요. 녀석이 정말. 절대 안 챙겨 먹어, 야채를. 뭐 멋져 보이는 물건인 걸 착하기도 하지. 정원을 자주 가꾸러 가지만 지금은 눈으로 뒤덮였더구나. 부탁 좀 드려요. 아이구야. 그리고 시간이 10시. 하비한테 커피도 배달해 드립시다. 하비, 굿모닝. 당신을 위한 모닝 커피. 여기 있어요. 나 주는 거야.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건데. 내 마음을 읽은 것 같아. 커피 좋아하는구나. 독감 시즌이라 특히 조심해야 해요. 하비 씨도 조심하세요.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그리고 밀가루 사야겠죠? 아, 매주 수요일 휴무야. 어떡하지? 아니, 조자마트 가야겠네. 에비게일, 내일 나 크랜베리 소스 엄청 먹을 거야. 많이 먹어. 응원할게. 아, 조자마트가 사야 된다고 이걸? 말도 안 돼. 조자마트 처음으로 여기서 쇼핑하는 느낌인데? 팔긴 파나? 125원? 좀 비싼데. 아, 아까워라. 벽지랑 바닥재는 그리 예쁘지 않네요. 쉐인도 일하고 있고. 이거 하나 사고 어차피 이쪽으로 올 생각이었으니까. 클린트한테 가서 물 뿌리게 좀철물 뿌리게로 바꿉시다. 강철이었나? 안녕? 강철 물 뿌리게로. 고마워. 최대한 빨리 시작할게. 내 만원이 깨졌어. 그리고 부탁해놓고. 안녕식. 좀 지저분해 보여서 미안. 아침 내내 용광로랑 씨름했거든. 그럼 뭔가 필요한 거 있어? 아니면 그냥 놀러 온 거야? 방금 일 부탁했는데 잘좀 부탁해. 너한테 줄 만한 게 없다. 그리고 근터 씨네 박물관 가볼까요? 또 기증할 게 많이 있었죠? 기증하기. 일단 인형 같은 게 있어요. 이것도 여기 있는가? 그 다음에 징, 이건 어디다 해야 돼? 여기. 그리고 키, 공룡알. 이거 해야 돼. 너무 아까운데.
공룡 알. 어, 이거 보상이다, 근데. 옳지. 무슨 보상인가요? 와! 희귀한 어수아비 너구리 모양이에요. 완전 귀엽다. 와, 8개 중 7개야. 됐다. 와, 엄청 귀여워. 너구리 사장님이야. 잠깐만. 이거를 좀 뒤에다 놔둬야겠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놀러 가기 전에 이 책을 읽어야 한댔어요. 난 평생 필리컨 마을에 살았어요. 대상과 다 비슷하네요, 아직은. 필리컨 마을에서 나가는 터널에서 이상한 걸 봤어. 어둠 속에 작은 문이 숨겨져 있더라고. 하지만 열리진 않았어. 작은 문? 어느 쪽 터널? 기차역을 말하나? 고블린. 흔히 고블린이라 불리는 종족은 블루 마이어 언덕 북동쪽에 멀리 떨어진 숲에서 온 듯합니다. 특징적인 녹색 피부, 밝고 붉은 눈, 그리고 지독한 냄새 때문에 경험이 적은 모험가들은 고블린을 처음 만나면 겁난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감을 유발하는 외모와 다르게 고블린은 인간과 비슷한 지능과 감성을 지녔으며 우리 관습과 언어를 무리 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닌 것을 보여주니 만난 고블린들은 친근하고 쾌활했습니다. 불행히도 인간들이 수세기 동안 불신하고 화려한 탓에 많은 고블린들은 마녀, 마법사, 네크로맨서 등 좋지 못한 부류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전통적인 고블린 식사는 유충 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고블린의 고향 숲에서 나는 크고 즐비만 유충을 먹지요. 특별한 경우 고블린들은 공허 마요네즈라는 것을 먹습니다. 어? 공허? 고블린 요리 중 진미로 취급됩니다. 고블린도 만날 수 있겠죠, 언젠가? 내가 그렸으니까. 와우! 이 도서관은 정말 멋져졌어요. 전부 당신의 도움 덕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뭐야 이게. 이런 건 직접 알아서요, 거더시. 마보 을라안 슈로크 포아 헤로 삼로 주를 점꾸이 오미 리온 마보 유바 장아와 난모 깜아와 쌍록 자와 수록 쌍록 한로 롤롱. 뭐지? 녹삼로 해 아퍼 크로슈. 아닌데? 마주장 보를 아 을점와. 아닌데? 장난 깜상자 수상한 롤 마을 슈퍼해삼 주점 오리 마요. 응? 뭐지? 말이 돼요. 아무튼 뭔가 암호예요. 뭘 만들라는 소린가? 호호호. 장난감 상자가 있었나? 일단은 다 맡겼으니 엘리엇 안녕. 숲은 참 경이로운 곳이야. 가본 적 있어? 아, 숲 가야겠다. 고마워. 나 오늘도 단단한 나무를 좀 구해와야겠어. 비밀의 숲에 출근을 해야겠는걸. 오이? 아, 딱 스치듯 클릭이 안되네. 아, 뭐야, 피크닉 하고 있네요. 방금까지 도서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씩씩 완벽한 타이밍에 왔네요. 팬이 이렇게 추운 겨울날 웬 피크닉이야. 아이들을 견학할 겸 데리고 나왔어요. 전원생활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죠? 어, 그래서 혹시 오늘 초빙 강사가 되어줄 수 있나요? 기꺼이. 그래. 아니, 나 애들 별로 안 좋아해. 애들이나 안 좋아하던데. 어, 기꺼이요. 좋아요. 아이들 데리고 올게요. 어, 되게 제스 엄청 프로 선수 같아. 되게 빨리 넘는다. 제스, 빈센트, 집중해주세요. 어? 선생님,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바로 우리 동네에서 농사를 짓는 식씨예요. 식씨는 직접 전원 생활하고 계시죠. 그래서 계곡의 천연 자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요. 헉, 그건 아닌데. 와, 천연 자원이 뭔지 누가 얘기해줄 수 있나요? 와우. 제스, 왜 빈센트도 기회를 주세요. 천연 자원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찾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질을 뜻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잘했어요. 별점 두 개 줄게요, 제스. 그리핀도르 2점. 오예. 아, 자, 이제 식심에서 집중합시다. 어, 내가 무슨 말 해야 되지? 오호호. 전원 생활은 농업 활동이 중심이 돼요. 전원 생활은 야생 채집 활동이 중심이 돼요. 그래도 기본은 농업이죠? 야생 채집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긴 하지만 농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계곡의 토양은 맛있는 채소를 기르기 이상적이에요. 이 계곡의 공기와 잔디는 동물을 키우는데 완벽해요. 아, 사실 잔디보다는 토양 쪽이 더 맞는 것 같다. 농부 쪽으로 갑시다. 이상적이에요. 네네네. 거기 빈센트 군? 농부님. 제가 농부님 야채를 많이 먹으면 쌤형처럼 강해질 수 있나요? 형은 정말 강해서 어젯밤에 나무 오를 때 페니 선생님을 번쩍 들어서 나무에 올려줬어요.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 빈센트, 남의 이야기를 소문내면 안 돼요. 이점 감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두 사람 가서 놀아요 이제. 힝. 빈센트 차별당해. 오. 아, 변명을 하겠지? 아니네. 말을 돌리네요. 아이들을 돌보는 건참 일이 많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무언가 배우는 걸 보면 기뻐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길 바래요. 그렇지. 뭐야? 혹시 식신은 부모가 되고 싶다 생각한 적 있나요?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은 없어. 큰 가족을 이루고 싶어. 그렇지 않을까? 자연스러운 충동이니까. 아니,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세상에 이미 사람이 너무 많아. 인간은 바이러스야. 아니, 가족 때문에 팔이 묶이고 싶지 않아? 아하. 저는 약간 이런 생각? 결혼 자체도 좀 생각이 없긴 한데, 만약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좀잘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페니는 다른가, 생각이? 제 생각엔 정말 괜찮은 부모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애들이 날 이렇게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빈센트와 제스. 내 입장 안 보여주네요. 오늘 만나서 좋았어요, 식시. 아이들도 재밌어 한것 같아요. 그렇네. 가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시네, 페니 씨가. 나에게 실망했구나. 건들지 말아줄래? 이게 아니죠? 뭐지? 도끼. 어쩐지 소리가 찰지지 않더라. 오늘은 이렇게 밑으로 돌아갈까요? 여기 길이 어딨지? 아, 이렇게구나. 니은자 길이군요, 저기는. 일자가 아니라 일반 나무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옳지, 그죠. 나무도 한 개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단단한 나무를 많이 많이 캐가자. 8개. 아니야, 나무는 안 들어와. 그냥 나무는 그래픽이야. 그죠? 총 12개씩 얻을 수 있구나. 생각보다 적네. 오늘도 가차가차 한번. 그리고 낚시하다가 공격당하면 낚시가 취소되나? 가능하면 매일매일 와야 되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물었다. 사실 그렇게 먼 것도 아니다. 너 기다려. 기다리고 있어. 올라와, 더 올라와. 안 돼, 안 돼. 아, 이게 좀 아슬아슬하네. 그렇지. 아니야. 몸을 먹고, 이리 와. 너를 먹겠어. 너또 잉어지? 너의 움직임, 잉어스럽구나. 그렇지. 보물은, 아, 뭐 필요하니까. 뿌리 광서. 역시 가차호수야. 가자. 안녕. 난 단단한 나무 12개를 가지고 이만 퇴근할게. 그만 따라올래? 옳지. 그래, 이쪽으로 가면은 의외로 가까워. 오늘은 농장 좀더 어떻게 해봐야겠는데? 여기 이렇게 내버려둘 순 없잖아. 금 됐다. 으쌰. 나 철괴 더 있나? 이걸로, 자. 보관하고, 이거, 너구리. 꼬리로 서 있어. 여기까지 갈수 있으려나? 여기도 하나 세워놓자. 너구리를 이쪽에 세워야겠네. 너구리를 여기다가 두 개씩. 이렇게 세울까요? 딱 가운데 두개 들어가는 게 제일 예쁜데. 됐다.
요런 식으로. 그리고 이 뒤는, 아, 근데 문제다. 포도류는 이쪽 옆에다가 세워야겠는데요, 그럼? 좀 힘들겠는데? 나뭇길 좀 꺼내고, 9시, 돌이랑 나무를 꺼내서, 제작을 합시다. 40개 만들어 놓고, 20개 만들고, 자갈길도 한번 볼까요? 자갈길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한데? 아, 뭐야. 아, 그냥 이렇게, 콘크리트, 시멘트, 그런 느낌이네. 괜찮다. 이것도 나름. 흥차. 그러는 사이, 철괴가 완성이 됐네요.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꺼내서, 세 개 더 만들면 되겠지? 나무도 이제 없다. 와, 이쪽도 그럼 완성이 됐네. 밭을 총 3개 굴릴 수 있겠네요. 올 봄에는. 아니면, 이 스프링 쿨러 밭을 이 밑에다가 놓고, 이 위에 밭은 제가 손수 이렇게, 그쵸? 물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여기다가, 아이고야, 왜 안 되지? 아. 이 녀석들. 이 녀석들 때문에. 여기까지. 호잇. 예쁘게 만들어서, 황차, 농장을 가꾸어 봅시다. 여기도 일단은, 짠, 연결해두죠. 아, 여기는 이렇게 해놨네.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괜히 만졌어. 크랜베리. 그래서 여기도 쭉 밖으로 나갈까요? 아. 이 정도만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아, 두 개밖에 안 남았네. 균형 있게 뒀으면 좋았을 텐데. 요렇게. 이 가운데도 뭐를 둡시다. 그죠? 버섯나무가 딱 이 사이에 걸리니까, 그죠? 요런 느낌으로 두도록 하고, 자갈길이 조금 있으니까 자갈길을 다른 데에 깔아서 코팅을 좀 하고요. 크랜베리는 잼 만들어 놓고, 이만 오늘은 자도록 할까요? 아! 스파게티 만들어 놔야 돼. 아침 만듭시다. 토마토가 지금 창고 안에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만 야옹. 옳지. 아유, 잘 잤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코즈5입니다. 내일의 일기예보입니다. 내일은 눈이 내리네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네. 오늘의 운세. 오, 새로운 시청자를 감지했습니다. 기분이 좋대요. 약간의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다행이다. 자급자족 농경 생활정보입니다. 오늘의 팁이 콸콸콸. 가끔 이웃의 쓰레기를 주저리고 싶은 적이 있었나요? 왜? 그래도 정하고 싶다면 아무도 못 볼 때 하세요. 만약 발각된다면 기분이 상해서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웃분도 쓰레기통 주저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요. 라이너스 씨 제외인가? 그렇군요. 일단 얼른 토마토를 좀 꺼내볼까요? 토마토가 저 아래 있거든. 여기 있겠다. 은 토마토로 만들어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토마토를 넣어놓고 스파게티 만들어서 선물 마련하고, 회를 확실히 도미회를 만들고 싶은데 꺼내는 게 낫겠지? 그쵸. 회 하나 만들고 나머지는 재료를 모아야 되니까 큐브 다녀올게. 밖에 있지 너. 그렇지. 오늘 아침에는 9시부터니까 9시까지는 좀 농장을 돌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얘네들도 여기 하나씩, 그죠? 얘를 세워놓고 여기도 너구리가 귀여우니까 너구리 세워놓고
이분들은 밑에다가 세웁시다. 지금 보니까 한 칸, 두 칸, 두 칸 정도 여유를 뒀네요, 제가. 그죠? 좀 애매한데? 요렇게 둬야겠다. 여기는 한 칸만 줍시다, 여유를. 이렇게 둬서 아래쪽도 농장을 굴릴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러면 스프링 쿨러도 옮겨볼까? 여기는 내가 손수 해도 될 것 같아. 좀 먼 데를, 그쵸. 먼 데를 스프링 쿨러를 빼고, 아니, 달고, 가까운 데는 제가 손수 물을 주는 것으로 스프링 쿨러가 잔뜩 완성되기 전까지. 오, 근데 여기는 안 되겠네, 또, 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돌이 있었잖아. 귀찮아라.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 돌 뭐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쪽에다가, 여기는 한 줄로 농사 짓는 걸로. 돌 언제 캐? 됐다. 이쪽은 한 줄 농사. 겨울별의 만찬이 시작됐대요. 그러면 여기 예쁘니까 이쪽은 그걸로 할까? 페일웨이 완성됐다. 이거 3개 팔고 저쪽 아래줄은 예쁘니까 새로 만듭시다. 그쵸. 금괴 하나만 더 만들래? 그래서 새로 깔아버리자. 어이? 그렇지. 여기다가 하나만 더 깔면 돼. 그죠? 요렇게 봄에는 농사를 지어보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도 요렇게 길을 내야 되나? 이쪽도 길을 내줘야 되나? 그러면 좀 계산 미친데? 약간 애매한데? 여기는 이렇게 이어야 되나? 저렇게 있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아직 10시죠? 2시까지니까 12시에 출발합시다. 불안하다. 겨울별의 만찬을 이렇게 놓치는 건 아닐까? 설마. 아이고야, 너 이리 와. 하나가 부족해. 이렇게까지 해놓고 도토리 넣고. 그렇지. 가자. 늦기 전에 페일에일 한잔 들고 출발합시다. 오, 크리스마스 행사가 많네. 아, 여기도 뭐 희귀한 허수아비 팔려나? 일단 또 두 분이 오붓하게 시간 즐기시네요. 겨울별이 만찬해온 걸 환영해. 오늘은 오래 받은 복에 대해 감사할 하루지. 하루쯤 걱정은 잊고 마음을 놓게. 펜씨 팬이 모녀가 같이 있네요. 얼음 낚시대에 못 이겨서 아직도 마음 상했어. 나한테 정말 아름다운 나무네요. 나무가 하트 모양이야. 그죠? 윌리씨, 겨울별의 전설을 들어보고 싶은가? 네. 겨울밤 하늘에 이 계곡에서만 보이는 별이 있네. 아무도 왜 그런지 몰라. 하지만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이 별을 보러 왔었네. 그래서 스타듀밸리야? 그 겨울별을 본 사람은 복이 올 것이라 믿었어. 그들은 스타드롭이라 불리는 신비한 과일이 겨울별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 스타드롭? 아, 그 스타후르츠 말하나? 아니야? 그것과 다른가? 안녕, 좋은 오후야. 안녕하세요, 말론씨. 오, 에비게일, 메리 크리스마스. 추운 겨울날 뜨끈한 만찬만 한 게 없지, 그지? 하비, 메리 크리스마스. 올해 긴급한 의료 상황이 없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 표정은 그렇지 않은데요? 버리가 좀 시원찮으셨나? 메리 크리스마스. 거스가 장인 정신을 들여 만든 사탕 막대기를 해주고 있었어. 그냥 시나몬 녹우 너무 많이 마신 것 같던데? 이게 되게 섬세한 작업이야. 사탕 막대를 만드는 일이
정말 최고의 재료를 구하려면 멀리까지 갈 각오를 해야 해. 요즘 쉽게 찾기 힘들다고. 나 때는 말이야. 안녕식. 쌀쌀하네. 그렇지? 이미 안 듣고 있는데. 뭐야, 아직 안 끝났어. 내 최고급 사탕에 있는 페른섬 링프루트를 보통 써. 그 밝은 빨간 색깔 만한 게 없지. 게다가 천연 재료고 말이야. 오, 또. 그리고 내 디럭스 더블 막대의 비밀을 알고 싶나? 그래, 알려줄게.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속은 속은. 체리향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흰 사탕 부분에 바닐라 한 방울을 첨가해. 오, 물론 페퍼민트 사탕 막대가 기본이 되니까 그것도 항상 풍부하게 만드는 편이고. 오호호호. 야, 너 잠드는 것 같은데 괜찮아? 아, 괜찮아요. 이제 끝났네. 에이, 별거 아니네. 아, 목 아파. 다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네. 하지만 나한테는 그저 외로운 한 해의 끝이지. 아이구야, 클린트. 아이구야, 메리 크리스마스다 이 녀석아. 메리 크리스마스 셰인. 무슨 종룡 마법 믿는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 본 적이 없어. 되게 과학적으로. 술도 과학이지. 그래. 너무 많이 마셨어. 상점 이따가 보죠. 식, 영령의 나무 밑에서 어떤 게 나왔으면 좋겠어? 새 물뿌리게, 향이 진한 벌꿀술, 멋진 신발 한 켤레. 물뿌리게 나 개조하고 있는데. 벌꿀술은 그다지. 멋진 신발 한 켠에다 받을까? 역시 페피들은 신발을 못 참지. 그렇구나. 그거 좋은 선물일 것 같아. 영영이 나무 밑에서 새로운 카메라를 받았으면 좋겠다. 오? 카메라? 왠지 헤일리는 틱톡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되게 틱톡 열심히 할 것 같아. 멍청한 별 하나 때문에 만찬이라고. 이런 협잡꿈 같으니. 어머, 아가야, 안 춥니? 지금 영하인데. 그리고 나 반바지 입고 있어. 알렉스, 너 왜 이렇게 표정이 별로야? 내가 오늘 아침에 녹즙 안 갖다 줘서 그래? 왜 그러지? 이봐, 남자친구이 나에겐 말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조디치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이어트 하기 좋은 시기는 아니네. 그러게요. 음식이 화려하네. 아, 너 나랑 단둘이 데이트 못해서 그러는구나. 이따 저녁에 주점에서 봐. 쌤 안녕. 내 기타와 스케이트보드에 감사하고 있어. 아, 그리고 가족도 메리 크리스마스. 마루도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씩. 로빈에게 비밀. 나 가져왔죠? 스파게티 만들었죠 저? 자, 이따 주죠. 그럼 만들었지 나.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는 건 피곤할 때도 있어. 세비는 참 혼자 있는 걸 좋아해. 깜짝 놀랐네. 만들었죠. 난 올해도 아마 공구 세트를 받겠지. 뭐 산타 같은 존재가 있나봐. 빈센트, 지금 선물 열어봐도 돼요? 안돼. 근데 제스는 어디 갔죠? 제스랑 많이 이쪽이 안 보이네. 라이너스씨, 함께 하고 싶지만 내가 환영받을 것 같지 않네. 아하, 괜찮아요. 제스 어디 갔죠? 제스 오잉? 제스가 없어. 내가 말을 걸어놓고 까먹은 건가? 없잖아. 그죠? 제스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야, 너 되게 뒤집어 있으니까 선물 갔잖아. 리본드까지 달려가지고. 선물이다. 깜짝아. 그럼 한번 비밀 선물을 줘볼까요? 제발 가져왔길. 아, 가져왔다. 다행이다. 자, 로빈씨, 당신을 위해 조자마트에서 밀가루를 사다가 만든 스파게티예요. 너였구나. 고마워. 무슨 반응이지? 오. 그리고 선물 교환식의 순간이 왔습니다. 합의. 와우. 아, 이번 내 많이 떠는 합의였어. 고마워 합의. 안녕식. 올해 너에게 선물을 줄 비밀 친구는 나야. 여기 열어봐. 뭘까? 자양 강장제. 와우. 닭이 세트. 우와, 너무 예뻐. 고마워 하비. 너 내 마음을 잘 알고 있구나. 감동이야. 큰 건 아니지만 마음에 들길 바라. 너무 마음에 들어.
고마워. 얼마 전에 부워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마침 장식물이 좀 필요했거든. 와, 고마워, 하비.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커피 또 배달해줄게. 기다려. 그럼 상점 한번 볼까요? 겨울 배너. 큰 빗줄기. 작은 소나무. 화려한 창문. 오! 커튼 달렸어요. 실내용 화초. 축제 만찬 테이블. 큰 붉은 카펫. 이거 가지고 싶은데? 장식용 도끼. 나무 패널. 통나무 패널. 패널. 겨울 별의 나무. 이거 여기서 또 파네. 손질된 소나무. 아, 그렇구나. 그럼 일단 큰 붉은 카펫 하나 살게요. 그리고 화려한 창문도 가지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일단 큰 빗줄기를 삽시다. 이게 예쁘다. 두개 살까? 그리고 화려한 창문을 사자. 우리 침실에 걸읍시다. 그죠? 여기 실내용 화초도 꽤 예쁜데요. 빨간 열매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장식용 도끼 하나 사볼까? 벽난로 옆에 두면은 꽤나 운치 있을 것 같아. 헉, 난 900원밖에 없어. 작은 소나무로 턴을 종료할까요? 됐다. 다른 건못 사죠, 이제? 아, 아깝다. 100원만 더 벌어올걸. 오늘도 탕진했다. 안 돼. 애써 번 돈이. 이렇게 축제 때마다 사라져가고 있어. 달력은 못 보네요. 이만, 집에 가도 될까? 다들,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올 한해 정말 고마웠어요, 다들. 스타드밸리 주민들 덕분에. 레아 씨 어디 갔지? 대화했었나? 제 1년도 정말로 풍성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될수 있었어요. 다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호호호호. 오, 돌아왔다. 그럼 일단은 들어가자. 닭이 세트나 둡시다. 아, 테이블 같은 게 하나 더 필요한데? 여기다가 닭이 세트를 두고. 무슨 일이죠? 왜안 도지죠? 안 도죠? 닭이 세트는 그럼 어디다 두는 거야? 그냥 바닥에 두는 거야? 아니야, 둘 수가 없어. 장식인데? 아, 식탁이라고 이렇게 판정되는 곳에만 둘수 있나 봐요. 그렇군. 여기다가 크리스마스 분위기 좀 냅시다. 내 방에도 하나 걸자. 침대 맡에다가. 그리고 창문도 하나 멋지게 달아주고, 실내용 화초도 하나. 어디다 두지? 여기다 두자. 여기다 하나 장식해주고, 작은 소나무 하나. 그리고 장식용 도끼도 하나. 헉, 엄청 크네요, 이거. 잠깐만. 와우.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도끼를 여기다 두고, 창문을 여기 두고, 그림을 일단 임시로 여기 두고, 카펫, 거대한 카펫을, 이렇게 안 깔리네. 아쉽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빼지? 됐다. 여기다 이렇게 깝시다. 녹색은 부엌에다 깝시다. 부엌 매트 필요했어. 그리고 닭이 세트. 이거 어디다 둬? 아, 둘 데가 없다. 하비가 나에게 준 건데. 너무 아쉽. 이거를 여기 둡시다. 됐다. 한시니까 일단 자고 일어나서 빛이 들어올 때좀 감상을 해보죠. 야옹. 아, 카펫 먼저 두고 가구를 두면 되는군요. 25일째는 요런 것들 잡동사니 팔아서 170원 벌었네요. 그리고 1년째 겨울에 26일째.